화장실 가려고. 아, 말해, 말해 봐. 아, 화장실, 아, 네. 어. 운동하는 거 찍어야지. 아, 네. 오늘은 어디 운동? 저번에 우리가 구독자분들한테 가슴 운동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 네. 오늘 가슴 운동 하면서 좀 더 추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아, 네. 화장실 갔다 올게.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이 운동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박 팀장님 역할을 대신하는 줄 알았는데 운동을 하시는 거였군요. 예, 오늘 운동 같이 그냥 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미니 센스라고. 너무 무게가 무겁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은 워밍업. 어깨가 안 좋아서 좀 운동하기 전에 몸을 좀 잘 풀어줘야 돼가지고. 아, 어깨가 100% 완치가 안 되네. 쉽게 안 나왔더라고, 지금. 오늘 원래 그 팀장이랑 원래 하나 컨텐츠. 예비군 훈련 갔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아, 나라의 부름. 응, 오늘 우리 매니저하고. 자기가 진 거야?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아. 핸드폰 배경까지 내세전을 해놨더라고. 아, 진짜요? 아, 어떻게 보면 찐팬이네요? 대표님 몸을 보면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 아부를 잘 떨어. 나중에 이제 운동 합방하는 거 찍어보면 알겠지만, 나보다 몸 좋은 사람 많아. 레전드 있잖아요. 내 스스로 레전드라고 하면은 좀 말하기 부끄럽더라고. 나보다 더 대단하신 분도 많은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정말 잘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어서 내 스스로 아 난 레전드로 불려도 된다 할 정도로 업적을 만들고 싶지. 그럼 좀 노력은 최대한 해보려고. 우리들과 전성기 나이대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전성기는 30대지. 30대. 30대. 20대는 조금 그렇고 30대. 근데 나는 전성기를 지난 40대니까 만 나이를 생각하고 있어. 만 나이요. 그런데 40대 초반이니까. 보디빌딩의 본부장이 미국은 만 나이로 하잖아. 아, 그래. 내 나이 때 너무 나보다 나이 많을 때 미스터 올림피아 한 사람도 많거든. 덱스터 잭슨인가 올림피아 이제 선수 있는데 43인가 뭐 그랬고. 아무튼 그렇게 40 넘어서 한 선수들이 많아. 그 사람들 보면서 나도 더 힘을 내는 거지. 후배 분들이나 아니면 나처럼 지금 연배가 비슷한 분들한테도 희망을 주지 않을까? 할 수 있다는. 그걸 좀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 그 방법은 아는데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럼 내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자, 하자, 대원아. 들어가. 카메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편하게 미니탱크를, 예, 전력을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우리 팀장하고 전혀 달라. 아, 그니까요? 시키지 않아도 말을 할 거야. 아, 그래? 에이, 리액션이 굉장히 좋은 친구야. 아, 말이 계속. 내가 맨날 뭐라고 해. 운동할 때 기합 그만하느라고. 그런데도 기합을 하는 팀장하고. 올림피아 선수보다 더 심하게 기합을 들어도 항상 하시죠. 센터 전세는요. 내가 조용히 하고 운동하라고 하거든. 원래 어깨 다치기 전에는 팩트플라이 이런 선피로 운동을 안 했어. 이런 게 단순관절 운동부터 먼저 해주는 건 선피로 운동이라고 하거든. 보디빌딩에서는 이런 거 안 했는데 어깨가 안 좋을 때부터 지금 선피로 운동을 해주고 있어. 좀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좀 어깨 힘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서 팩트플라이 먼저 해서 가슴 운동을 시작해볼게. 의자 너무 낮으면 한 번 더 내리고.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둘, 셋. 전에 운동 알려줬는데 자세가 개판이네. 자세가 왜 그래? 견갑을 아예 안 쓰잖아. 견갑이 너무 뒤로 빠져가지고. 뺀다고 뺐는데. 하나, 둘, 셋, 넷. 아, 너무 가볍다 나한테. 가벼운 것 같습니다. 무게 좀 올려. 예. Yep. 내가 그 운동 하려고 하는 게 주동근이라고 하거든. 주동근하고 이제 협동근이 있어. 협력근들. 근데 가벼운 무게를 해줘야 그런 협력근들이 좀 풀리면서 운동할 때 안 다쳐. 방금 할 때 좀 너무 많이 가벼워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가벼우면 오히려 고립이 안 돼. 그런 게 있어. 이게 말들 이해 못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다음 편에 얘기할 때 너무 가벼우면 오히려 고립이 안 되거든. 나중에 그런 얘기 해줄게. 그래서. 밀 때 어깨가 더 나온다. 가슴 내밀어, 가슴을. 하나, 둘, 셋, 넷. 둘, 넷, 다섯. 너의 맞는 무게로 해. 예.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 운동은 좀
자기보다 체급 높은 사람이랑 운동하면 몸이 빨리 좋아져. 왜냐면 이렇게 무게를 막 들거든. 따라가려고 하면서 무게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힘도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도 커지고 체급 높은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쫓아가려고 경쟁의식이 살짝 생기면서 너무 오게 하면 또 그렇다고 다치기도 하는데 그걸 컨트롤 해줘야지. 컨트롤. 됐어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얘 별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이거 뭐냐? MBTI? 저 NFP입니다. 어? NFP, ENFP입니다. 어, ENFP? 예. 봐봐, E. 난 그 다음은 잘 몰라. 저도 E. 팀장보다 얘랑 찍는 게 더 재밌을 거야. 팀장은 너무 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오늘 운동을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부스터를 아까 마셨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헐크가 다시 인간으로 변하려는 동 부스터 빨을 못 받고 있어. 어휴. 하나, 둘, 일곱, 여덟. 자, 막셋이야. 아홉. 됐어. 아, 호흡을 가슴으로 담아야지. 얼굴로 담냐, 호흡을? 그럼 운동이 안 되지. 얼굴이 더 터지라고 하네. 고혈압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웃기는 거 노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이게. 계속 출연하려고. 이게 딴 기구보다 무겁습니다, 지금. 아니, 무겁긴 해. 유너피 펜트플라 진짜 무거워. 근데 나 바뀌긴 해. 하나, 둘, 여섯, 일곱. 와,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너무 무거워. 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운동으로 넘어갈게. 스미스 머신으로 하자. 스미스 머신으로 플랫부터 하자. 플랫. 박팀장이 나바 나갔었거든요. 나바 나갔어. 성적이 안 좋았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안 믿어. 미친놈이야. 나한테 운동을 배우는데 내 말을 잘 안 믿어. 내가 운동을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하고도 두 번 하고. 결국에는 막 퍼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오히려 컨디션이 악순환이 되는 거지. 운동 감도 안 나오고. 오히려 시합 한 달 전에 컨디션이 더 좋았어,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압박감이 되니까 지가 운동을 두 번 한다는 거야, 막. 다음 날 가슴 운동인데 지 전날 막 가슴 운동할 때도 있고. 미친 거지, 거의. 회복이 더 중요한 걸 모르는 거야. 너 가능한 무게부터 해. 20부터 가겠습니다. 요즘 어깨가 안 좋아서 프리웨이트를 잘 안 하고 머신으로 하고 있어. 프리벤치 잘 안 하고.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워밍업이야, 워밍업. 지금 벌크업을 하고 있는데 벌크업 중 중간에도 좀 다이어트 할 때가 있거든. 지금 좀 다이어트를 살짝 하고 있어. 저번 주에 체중이 한 107kg까지 나갔는데 104까지 뺐어. 근데 쪘다 뺐다 쪘다 빼야 해야 빛인데도 잘 늘어, 체중이. 어떻게 보면 가리라고 볼 수 있지. 이거 워밍업이야. 웃으면 안 돼. 야, 됐어. 요번에 왜 이렇게 힘이 다 빼냐? 맛만 보고 넘어가는데. 예. 하나, 둘, 다섯. 너한테 이 무게가 무거우니까 밥을 한 끼밖에 안 먹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 어제 먹은 걸 운동하는데 뭐. 그냥 중간에 여기서 막 내가 15개, 20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막 운동을 막 하게 되면은 좀 신경계도 스트레스 받고 근육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운동이 마지막까지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어느 정도 컨트롤 해가면서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진짜 고급자들이 많이 해야 돼. 운동의 강도가 잘 나오니까. 초급자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초급자들은 세트마다 죽어라 해야지. 왜냐면 힘이 많이 세니까. 그래서 이 고립이라고 하지. 고립을 잘 할 줄 모르고 가슴 운동하는데 가슴보다 막 팔이나 어깨를 더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하면 안 되지. 나 같은 고급자나 중급자 이상 되면 이런 식으로 좀 힘을 잘 아껴가면서. 하나, 둘, 됐어.
가슴으로 안 들어, 팔로 들어, 팔로 들어. 가슴이었습니다. 진짜 가슴이었습니다. 내 스타일은 막 20식기거든? 근데 어깨가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30 됐다고 힘이 틀려. 아, 진짜. 이게 더 잘 못하겠고. 아, 근데 헤비급 이러면 안 되거든. 그걸 다루는데 아직은 근데 그 정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조심하게 하고 있어, 조심하게. 어깨 완전 100% 나오면 다시 그렇게 해야지, 근데. 셋. 넷. 아니, 어깨 몸을 많이 써, 몸을. 운동하는 거. 전신운동. 미식축구 아니야, 혼자? 나 이제 본세트 들어가니까 여기서 20코다, 이씨. 본세트 다녔습니까? 아, 너는 이제 더 하는 거지. 너는 내가 말했잖아, 아까. 내가 설명할 때 못 들었지? 좋았습니다. 소문을 많이 해야 된다고. 예. 당장 한 사고. 잘 됐습니다. 잘 됐어도, 아, 그것보다 더 잘 된 느낌 있을 거야. 상상해야 몸이 좋아지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 만족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불만족스럽습니다. 잘 안 됐어도 내가 볼 때는. 어? 둘, 일곱, 여덟. 아니, 진짜 펌핑이 별로 안 온다, 오늘. 카메라에서 그런가? 의식해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되나 봐. 이 운동은 진짜 집중이 다야, 집중. 하나, 셋, 넷. 너무 좋습니다. 20분 정도 안 되지. 아. 나 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I got this. Got this. 나 한다. 어? 둘. 오케이. 아. 와. 와, 진짜. 만무 더 줘. 예. 화이팅. 화이팅. Got this.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넷.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아, 가득 찼습니다. 예, 성장했습니다, 오늘. 얼굴이 약간 콘텐츠형 얼굴이에요. 아, 저 얼굴이요? 네. 이게 운동을 하니까 얼굴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아. 원래 태권도 선출. 몸이 엄청 유연해, 그래도. 다리가 여자 다리야. 스쿼트 할 때 자꾸 엉덩이만 커집니다. 우리 센터는 스미스 머신이 여기 세 개나 있어가지고. 스미스 머신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 회원들이. 여기도 막 어깨, 가슴, 등, 다리 다 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오늘 컨디션 나쁘지 않은데? 어제 컨디션이 진짜 그지 같았거든. 아, 어제요? 다리 운동했는데 무릎도 엄청 아프고 마지막 허리까지 삐끗해가지고. 근데 나는 운동이 망치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운동을 잘하면 그날 기분이 되게 좋아. 모든 선수들이 다 궁금할 거야. 잘 된다라는 기준이 딱 다들 있나 보네. 그러니까 펌핑도 잘 오고 힘도 좀 잘 쓰고 좀 뭐 아픈 데도 없이 어디가 아프면은 그 근육에 집중을 못하고 거기만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 어저께 다리 운동하는데 계속 무릎만 아파가지고. 둘, 셋, 아홉. 아, 한번 도와주십시오. 해, 그냥 해. 할 수 있어. 에이, 나약하다, 지금. 20kg 맞다. 울려, 씨. 잘하지. 예능 잘하겠지. 죄송합니다. 막 방금 봤잖아. 막 울려 하잖아. 나한테 반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지, 방금 뭐지? 근데? 방금 뭐지, 근데? 인근슬쩍 반말하는 건가? 좀 기분 살짝 나쁘네. 스스로에게 이제 체면을 걸었던 겁니다. 야, 너 오늘 잘하면은 자리 꽤 차겠다. 아니다. 팀장 자리. 한간 누구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여. 아닙니다. 아이, 지금 노리지 말라니까? 아니, 진짜. 자꾸 웃기려고 하는 거야, 지금. 둘. 셋. 넷. 아, 쭉. 됐어.
대표님 고생하신다. 아니, 좀 재미가 있네요. 아니, 그럼 앞으로 운동하는 건 너랑 알려주는 건 팀장이랑 해야겠다. 팀장은 오늘 왔으면 아니, 한마디 안 줘. 아, 예. 알지. 아직 또 그런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성민 팀장은 볼매지, 볼매. 아. 셋. 넷. 난 지금 맛만 보는 거야, 맛만. 이렇게 가슴 운동을 얼마나? 가슴은 한 50분 정도 하는 것 같아. 가슴이 내가 약점이었거든, 진짜. 지금 많이 좀 운동한 스케일링도 많이 좋아지고 집중도 좋아져서 50분 정도면 다 가슴을 다 털어줄 수 있는 것 같아. 가슴 운동은. 근데 예전에 나도 막 1시간 30분도 하고 막 그랬지, 가슴.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많이 해야지. 그래도 경력이 많으신 분들 운동 다 짧게 하는 거야. 자, 예. 벌써 끝났는데. 벌써 끝났어. 하나, 셋, 넷. 제가 가슴이 아예 없었는데 대표님한테 3개월 운동했나? 없지 않더라고요. 배우니까. 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하나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올리죠, 올리죠. 예. 무리하는 거. 다음에 그 김영범 선수님이랑 한번 그때도 운동 콘텐츠로. 영범이 그럼 내가 한번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네. 영범이랑 한지 오랜만에 운동 한번 찍어볼게. 여수에 계시죠? 영범이 여수에 있어. 멀리 계시네. 촌놈이야. 아니, 여수 사람들 싫어할 수 있겠다. 너무 멀어. 아니, 멀어요. 아, 진짜. 거기는 전국에서 어디에서 출발하는 다 멀어, 거기는. 네. 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 거기. 자주 못 만나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주 보는 편이야, 그래도. 아, 네. 서로 좀 노력을 많이 하지. 나도 가는 편이고, 영범이도 올라오는 편이고. 하나, 왜 이렇게 조금 내리냐? 안 내립니다. 근데 뭐 무게 올린다고 해, 하? 하. 내려오고 무게를 올리는 게 아니라, 하. 예, 됐어, 가라. 오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땀이 별로 없어. 아, 진짜요? 땀 별로 안 흘리잖아. 그러니까요. 나는 땀이 별로 없어. 네. 소우민이 땀을 흘리면 이 모공으로 기가 빠져나서 그 기운이 떨어져. 그러니까 소우민은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하면 안 돼. 그럼 되게 다운되고, 그래. 진짜 땀이 없으신데? 별로 없어. 그 운동하고 잘 안 씻어. 집에 가서 씻자. 와, 무게 줄여서 한 번만 더 하자. 예. 너 20으로 해.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근데 중량을 많이 치는 편은 아니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3대 때는 더 많이 들었어. 그래도 몇 달 전에도 내 정말 예전에 같이 운동했던 그래도 나한테 힘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고. 왜 이렇게 경량급 들 때보다 무게를 못 드냐고. 무게를 못 드냐고. 이게 한참 무게를 많이 들 나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계속 이 지금 뭐 나이가 먹어도 계속 도전을 해야지 더 들려고. 그래야 좋아지겠지. 하나, 둘, 하나, 여섯, 쭉, 됐어. 밑에다 올려, 밑에다. 예. 약하지 않습니다, 전. 오디오 피면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 될까 봐. 내가 저번에 벤치 운동, 벤치 프레스에서 설명할 때 날개뼈를 잘 밀어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 잘 밀어주기 위해서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어퍼컷을 한다는 느낌 밀면 돼. 우리가 이거 어퍼컷 하면 어떻게 돼? 어깨 눌러지고 날개뼈 앞으로 나오잖아. 그런 느낌 밀면은 날개뼈를 쉽게 뺄 수가 있어. 팁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유튜버가 없거든? 내가 또 이렇게 말하면 딴 데 다 그렇게 얘기한다. 진짜. 계속 어퍼컷 하는 거 밀어주면은 어깨가 들려. 팔꿈치 어깨 정도 왔을 때부터는 팔만 민다는 느낌 밀어줘야 돼. 그래야 이제 가슴이 쑥 돼. 우리 데서. 좋아, 좋아. 해머, 인클라인. 예. 물 없어, 세원아. 그거 저 묻어 먹어야 돼. 없습니다. 내가 떠볼게, 좀. 예. 물 엄청 주시네요.
운동할 때 좀 물 많이 먹는 편이야. 다른 선수들 많이 먹어, 물. 아, 그래. 운동 때 부스터를 먹잖아. 그런 게 약간 또 갈증을 많이 나게 하는 것 같아. 카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땀도 별로 안 흘리는데 계속 갈증이 나. 그러 해머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 그럼 디클라임 터져. 예. 예. 혹시 몇 세트 남았어요? 아닙니다. 다 하시고 저야 해도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 절대로 우리 회원들한테 뭘 한 거 아닌데. 양보를 해주셔서. 아, 느낌 이상한데? 20부터? 예. 20 할 수 있냐, 근데 너?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 진짜 약한 남자 아닙니다. You got this. 갖고 있습니다. You got this. I got this. 선생님, 그 I got this 관련돼서도 한번 브이로그 같은 거 촬영 좀 했었는데. 뭐 괜찮지. 나중에 가티스 네. 뭐 사무실도 가고 뭐. 네 그런 거. 뭐 그런 거래처나 뭐. 맞아. 괜찮지. 브이로그 찍어도. 저 이거 높이 괜찮습니까? 아니 안 괜찮지. 밀어봐 일단 밀어봐. 예. 내려봐. 내릴 때 팔꿈치가 네. 이 정도 내려올 수 있는 각도로 네. 괜찮다 지금 하나 어퍼컷 다시 밀면서 셋 팔만 펴줘 이제 처음에 밀려고 팔만 네 간 들면서 다섯 아홉 열 둘 됐어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킬로? 10? 예, 10만 꼽겠습니다. 내가 운동 중에 아랫입술을 깨무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입술이 맨날 터. 진짜, 마우스피스를 뭉고 해야 되나. 아, 진짜 여름에도 입술이 터, 그래도. 이렇게 막 침을 자주 붙이다 보니까. 아, 근데 오늘 운동 컨디션 나쁘진 않다. 진짜. 오늘 좀 운동 시간이 딜레이 돼가지고, 좀 안 될까 걱정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 촬영도 1위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좀 안 될까 걱정 많이 했는데 하나 빼고 해 그냥 아니 빼고 해 그냥 이걸 맞는 무게로 맞는 무게로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 안 되지 호흡 들이마시고 엎어가듯이 하나 내릴 때 이렇게 열어줘 이렇게 이렇게 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느낌으로 내리라고 이렇게 여기서요? 가슴 다 털렸다 털렸어 아. 아닙니다 뭘 아니오 털렸는데 이시 나 오늘 왜 이렇게 약하지? 이상하네 약하지 않다 예, 약하지 않는데 오늘 한정으로 약하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오케이. 후! 무릎이 아파, 이런. 혼자 할 수 있지? 예. 할 수 있다. 아, 진짜. 아, 컨셉 제대로 잡고 왔구만. 아. 가서. 됐어. 어제 연습했어요. 이거 포장을 할 때 클로즈업에서 잡아봐. 둘, 셋, 여섯, 술 덮여기 뭐 과하게 하고 하면 이거 더 많이 들거든. 그렇게 하면 운동이 별로 안 돼. 저번에 벤치 하는 거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해줘야 가슴 수축 이완이 잘 되면서 중량은 덜 들어도 운동은 더 많이 돼. 어떻게 오늘 어깨 운동 잘 된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끝내자. 옙. 박성민 팀장 혼나겠네. 청소하는데 청소가 지금. 했다고 했는데. 예비군 훈련 가는 박성민 팀장 지금 혼나겠어 지금. 통출 더 들어. 그렇지. 하나, 둘, 가슴에 신경 써. 표정 신경 쓰지 마, 표정. 표정 풀어. 하나, 네, 표정 풀고, 자, 가슴으로 봐. 자, 너 얼굴 끌어줘, 얼굴 끌어줘. 나 얼굴 또, 얼굴 또.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야, 너 때문에 편집할 때 힘들어, 임마. 그렇게 많이, 웃음 포인트를 많이 당겨주면은. 와, 티클라이더. 예. 아, 근데 다리가 너무 얇다. 지금, 어제부터 제대로 못했더니. 의자 높이 맞췄어? 이 정도, 괜찮죠? 어? 네? 너무 높다. 좀 위에 잡아, 위에. 예. 팔이 너무 이렇게 벌어지잖아. 예. 업보 가서 밀어. 둘. 많이 팔만 펴고. 셋. 오케이. 수건, 수건 가져왔어. 어, 예. 얘도 땀이 많네. 아니, 성민이도 땀이 많거든. 아, 예. 아, 운동 같이 운동하면, 아, 진짜. 땀이 많이 묻어가지고. 난 땀이 없어서 이런 게 안 묻거든. 아, 같이 운동하기 힘들어. 제가 방금까지 매너 수건 했는데. 봐봐, 이건 하나도 안 젖었잖아. 얘 다 젖었잖아. 얘는 근데 나 시작부터 이걸 입고 있잖아. 난 바, 위에 반팔도 입었는데. 나 둘 셋 넷 하나 둘 오케이 와 아직 우리 밑에 층이 사무실이 공실이라서 좀 툭툭 나도 그래서 예전에 내가 했던 센터 밑에가 어린이집인가 뭐 해가지고 뭐라고 많이 연락이 왔거든. 또 어린이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들어줘야지. 아, 그래. 잘하는 색상. 아, 하나, 둘, 여덟, 쭉, 아홉, 됐어. 방금 대표님 다 들었는데? 어. 손에서 방금 떼줬는데? 그만하라는 거지. 대표님은 운동을 할 기회가 많이 있으세요? 어, 대표님이. 되게 신경 많이 써주십니다. 아, 네. 갑자기 예. 미담 타임? 한 번씩 저에게 기회가 와가지고 아. 행복합니다. 하나, 둘, 아홉, 열, 둘. 아. 매니저님 좀 펌핑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아, 저 계속 돼 있습니다. 아, 어깨가 잘 먹어서. 아,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가슴 운동할 때 도와주는 분이 어깨야. 아. 가슴보다 지금 어깨가 더 많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야. 운동이 잘 안 됐다는 거지. 아, 아니, 아. 가슴이 아까 끝나가지고. 헬세포라 이해를 잘 못하잖아. 그런 느낌 같군요. 가슴보다 어깨가 더 많이 맞다. 운동을 잘못했다. 아. 어깨 운동을 한 것 같다. 나 주고. 감 들고. 형 주 들고. 하나. 둘. 셋. 하나. 더. 쭉. 둘, 넷, 셋. 좋습니다. 하나, 다섯, 여섯, 오케이. 아, 팁 운동하자, 그치? 예. 팁 하냐, 너? 아, 아마, 예, 하는데, 무조건 됩니다. 오늘 마지막 운동 하려고, 다섯 가지. 어, 대비 안 됩니다. 잡아줘? 예. 차면서 올라가. 하나, 둘, 한 번 내려가고. 셋, 일곱, 여덟. 하나, 둘,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후! 아. 형님, 땀이 많이 안 나요. 어, 나 땀이 없어. 겨울에 거의 아예 안 흘린다. 느낌이야. 요즘 건물이 잘 지어서 그런 것 같아. 힘들게 운동할 때 컨테이너 박스에 이제 있는 헬스장에서 내가 운동을 했거든. 거긴 여름에 죽는 줄 알았거든. 거의 열이 다 담아지니까. 요즘 건물들은 잘 해놔가지고. 살짝 외회전 걸어, 외회전. 내려갈 때, 내려갈 때. 그래서 스트레칭 느껴, 외회전 걸어, 살짝. 내려 외회전 살짝 팔 붙여 옆으로 붙여 아 붙입니까? 내릴 때 붙이라고 외회전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럼 텐션 더 생기잖아 밀어
끝난 것 같습니다. 깨달았을 때 끝났습니다. 예. 오, 그 한 번으로. 텐션을 딱 걸리게 만들어야지. 하나, 둘, 셋, 아홉, 열, 하나, 둘. 괜찮아요? 좋습니다. 운동 두 번 하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아래쪽 날개뼈 받아. 아, 밀지 마, 밀지 마. 나를 왜 이렇게 밀어? 끝난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네, 가슴이 그동안 운동 혼자 했을 때 자기 다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강도가 못했던 거야. 같이 하니까 조금만 이제 다 털려가지고 나도 계속 힘 못 쓰잖아. 그 처음에 무리했고. 아, 들면 안 되는 무게를 가지고 했으니까. 하나, 둘, 아홉, 열. 오케이. 마지막, 끝내자. 예. 오늘 운동은, 잠깐만, 다섯 가지를 4세트, 3세트 한 것도 있고. 한 17세트, 워밍업 빼고, 한 17세트 정도 한 것 같은데? 하나. 밀지 마, 나, 밀지 마. 수직으로 내려, 수직으로. 하나. 일곱. 끝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방금 안 놔두고 계속 잡고 있으려다 말았어. 아, 그럼 이쪽 각인가? 다음번에 좀 그런 식으로 골려줘야겠어. 아, 진짜 아깝네. 자꾸 계속 잡고 있을 걸. 하나, 둘, 셋, 넷, 열. 하나. 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운동하는 거 선수들 운동 처음 봤잖아. 어떤 것 같아? 살벌한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진짜 운동 살살 하는 거야. 시합 준비할 땐 더 이제 좀 강도 있게 하거든. 재밌게 하지도 않아. 웃지도 않고. 시합 준비할 때 무서울 수도 있어. 너무 집중력을 막 집중만 해서 개인적으로 이기적일 수 있는데 내 운동할 때는 엄청 집중했어. 얘 운동할 때는 떠들고 내도 다 들어가고 엄청 집중했어 나는. 귀를 닫고. 아무튼 너 마지막 인사하러 나는 다 있으니까. 예. 오늘 대표님과의 어깨 운동 마쳤고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라운드 짐 500평대 60종 이상 위너핏 기구 등 아주 진비하게 있습니다. 꼭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정대환 매니저고요. 저 찾아오시면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연준아, 일로 와봐. 트레이너인데 얘도 텐션이 높아. 아, 얘도 나중에 한번 나랑 같이 운동. 얘는 나랑 운동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아, 진짜. 약간 리프팅식으로 운동하는데. 아, 내가 한번 고립으로 조져볼게. 아, 그래요? 무게를 얼마 들 수 있는지 고립했을 때. 아, 네. 얘도 활달해, 성격이. 잘 웃고. 아까 찍을 때 되게 도망가시잖아. 인사 한번 해라. 안녕하십니까. 편집하면 안 돼. 그라운드 좀 트레이너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우리 센터에서 잘하는 트레이너야. 아, 그렇구나. 유도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 아, 그렇구나. 네. 그라운드 짐도 많이 찾아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했어. 네, 수고했습니다. 아우. 아, 한번 도와주십시오. 해, 그냥 해. 할 수 있어. 에이, 나약하다. 지금 20km 왔다. 올려, 씨. 막 방금 봤잖아. 막 올려, 올려 하잖아. 나한테 반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방금 뭐지? 근데? 방금 뭐지, 근데? 인근슬쩍 반말하는 건가? 좀 기분 살짝 나쁘네. 스스로에게 이제 최면을 걸었던 겁니다.